여기 대나무도 여기 봐봐 이 대나무 그 애기 두명 남자애 여자애는 계속 구경해 쫓아오면서 살목지가 심야 괴담인가에도 나왔는데 저 엄청 기대하고 왔거든요. 기대하고 와도 돼. 좋아. 내 스타일이야. 오, 어떻게 저기 여자 나무 사이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나타나질 않고 신기한 것처럼 쳐다보네. 여자 왔다 갔다 거기. 맞죠? 의외로 여자애가 쟤까지 하면은 지금 4명, 5명? 와, 이거 봐봐. 야, 진짜 삭막하다, 삭막해. 여기에 사람이, 오, 저 뭐야? 저 가지 위에 앉아 있는 거. 여기에 영가가, 오, 뭐, 머리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 남자.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이야, 대박. 닭살도다, 이거. 자. 저 앞에, 저 후레쉬 비친데. 저기 스팟이네. 근데, 여기서 절로 지금 못 가. 왜냐면 물이 빠졌어도 갯벌 비슷하게 뻘이 있고, 저쪽 스팟은 모래야. 아니, 저 가운데에 저 홀로선 풀. 야, 너 대박이다. 굳건하게. 오, 왜 여기에서도 목을 맸지? 거기서 왼쪽, 그거 지금 비치는 거 저기에 왜 목을 매는 게 나오지? 매달려 있어. 여러분, 저거는 오래됐어. 목맨 지 오래된 거야. 아까 저쪽 스팟은 뭐좀 얼마 안된 거면 1년 6개월 안짝이라면 얘는 되게 오래된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물이 빠졌었나 보지? 여기를 이제 걸어 진입하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이 나무 스팟이야. 이게 목매다른 나무인데 저기에 Y자로 꺾이는 데 있지. 여기에 걸쳤어.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저도 자살을 꿈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좀 쉬었지만, 꽃님들, 우리 열심히 버티자. 여기는 나무들이 기본 무더기로 이렇게,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게 하나 소나무처럼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이래. 이상하게. 저 나무 진짜 기분 나빠. 쟤. 이 나뭇가지에도 혼이 머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기 느껴진다. 물이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봐봐, 비춰봐. 이 계곡에 그냥 실개천 같지? 이게 다 잠기는 거야. 지금 물이 빠졌어. 이쪽 정면으로 해서 이 오른쪽 여기도 자살을 한 분이 있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저씨. 근데 아까부터 계속 할아버지가 쫓아와. 70 하나 둘에서 74, 6, 그 라인의 노인. 그러니까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더좀 돼서 약간 이렇게 등이 굽었어. 깡 말랐어요, 이제. 이 마을에 뭐좀 떨어진 거야. 여기가 뭐라 그랬더라, 이름이? 예산에 무슨, 아, 근데 이 집게 마을이 아니라 이 지도 안에는 들어앉아 좀 떨어진 거. 여기가 더 음이 강해. 지금 일로 나갔을 때가 더, 다리에 막 지난다. 이게 누가 다리를 막 잡아 뜯는 것 같아. 오, 저거 뭐야? 저거 하수, 동굴같이 구멍. 그래, 수로 큰거 있잖아. 맨홀. 그게 뭐 홍수가 나거나 뭐가 났을 때 그런 건가 봐. 근데 보면은요, 이쪽에 물이 잠기는 것도 맞지만 거기에서 쭉 해서 여기 라인 하고 이쪽으로도
이제 죽음의 스팟이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실개천처럼 흐르느냐. 이게 다 잠기는 데야 지금 꽃님들. 우리 물이 가물어서 내가 이렇게 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땅을 밟으면 너무 막 징그러워. 이렇게 물컹물컹해. 이게 딱딱한 땅이 아니야. 위험해. 와, 벌레 쩔어 쩔어. 자, 이게 전부 다 이제 물이 찼던 그 뿌리들. 야, 저 끈은 튼튼한 끈인데. 어, 여러 가닥으로 맸네. 끊어질까봐. 여러 가닥으로. 이 끈 새 거야. 오래된 끈 아니야. 적어도 비를 맞고 햇볕을 맞았다면 이거는 걸어놓은 지 한 달 안이야. 상태가. 그리고 좀 낮아. 사이즈가 매달리기에는 좀 짧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남으면 이게 휘어서 내려와. 이거는 연출이야. 그치. 우리는 소금은 안 돼. 이 100% 연금을 떠야 되니까 이거는 위로 던져서. 맞아. 위로 한번 던지고 지금 걸쳤잖아, 저 위에가. 걸쳐서 묶어서 해놓은 건데, 나는 진짜 목을 매려고 했으면 이 나무에다 안 매지. 어디다 매냐면 이 위로 매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목을 넣은 것 같진 않아. 그냥 누군가가 일단 끈 상태는 너무나도 새 거고 때도 안 묻었고. 그리고 끈은 다이소 거야. 같은 걸 내가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봤을 때 전문가의 저기는 아니야. 묶은 거는 한 방에 묶었어. 요렇게 상태에서 목을 걸치면 목 빠져. 여기만 걸치는 거야. 그러니까 설골만 딱 걸쳐지는 거지. 이 뒤에 있는 그 경추 1, 2, 3, 4번까지는 걸쳐지지도 않아. 아, 근데 여기에 왜 시멘트 그 터가 있지? 여기도 물이 여기도 있는 거네. 물이 있는 곳에 여기는 시멘트로 잠깐 어떤 네모나게 뭐를 구조물을 만들다가 말았어. 쇼맨십도 쇼맨십만 누가 이렇게 왕따 당하는 애들 뭐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니야? 중요한 거 저 끝에 끄는 거는 라이터 불로 지진 자국이 있어요. 제일 끝에 저렇게 지지는 거 초짜들이나 지지는 거지. 아무튼 이 터는 개인적으로 살목질은 제 스타일입니다. 난 너무 좋아. 살목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여, 그대의 한이 이곳에 머무나니, 나 최씨 제자가 이곳에서 그대들의 한을 푼다. 고이 잠들고 끝없는 고통의 나라에서 탈 없이
길 열어 가시길. 한설인 영혼들의 슬픔이 제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 터전에 한설인 기운의 음기가 가득하니 양으로 채워서 음과 양의 기운을 비율을 맞춰주노라. 나 살기 힘들다고 여기 와서 내 시름 걷어가 달라고 스스로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게 1, 2년 상간에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긴 세월에 거쳐 사람들이 마지막을 장식했던 터가 분명하니 원래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 돌담을 쌓았고 입구를 들어오는 입구에 하도 흉흉한 게 많다 보니 마을에서도 했는데 모양이 갖춰지지를 않은 것 뿐이지 여기라고 선왕이 없겠느냐. 불쌍하고 가련하고 원망코 한 많은 영각을 온 김에 자네 잘 풀어주고 가면 또 하늘에 또 그 덕을 아니 죽었느냐. 오늘 달도 뜨고 내 다리로 오구나. 저러니 백설기처럼 하얀 다리 뜨는 백월석 산신님이 아까부터 노인이 따라다닌다고 했지? 아, 내가 아주 오래돼서 몇십 년 됐지. 여기 뭐 1, 2년이 얼마 안 된 젊은 애들하고 나랑은 달라. 나는 병들고 가족도 없어. 물려줄 재산 뭐 논 밭대가리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자손들 많이 못 두다 보니까 친인척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한 치 건너 두 치 아니겠어. 그렇죠. 아이, 나는 아파서 살 만큼 살고 가는데 젊은 애들은 왜 죽는 거야? 응? 이렇게 모르면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 근데도 이렇게 아무 바란 거 없이 와서 이 터전에 이 우리 같은 영가들 챙겨주네. 고맙네. 고마워. 이사다 가시오. 맨정신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나도 이거 굉장한 결심을 하고 내가 들어가 온 건데 아유 그래도 우리가 보이나 봐. 아유 그럼요. 무당들은 못 느끼죠. 일단 술을 엄청 소주를 한 세 병을 그냥 나발을 물고 가난한 것도 싫고 부모도 싫고 내 인생 뭐 쪽박찬 인생 이러고 마무리를 했는데 아 그래도 저도 이 충청도 일대에서 옛날에 좀 일은 좀 있고 나도 냈네 하고 살았는데 결론은 찌질한 사람 됐습니다. 예. 저 염치 불구하고 예. 받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냥 우리 엄마
저 쌍놈의 새끼, 저 새끼 내가 미역국 처먹고 어떻게 낳은 새끼인데 저 새끼가 저렇게 나보다 먼저 갔다고 속만 썩이는 거 엄마. 부도가 나고 돈 때문이지. 처자식은 있었지만 다 정리해. 그냥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고맙고 이렇게 여러 사람 풀어주는데 내가 내 하소연 들어주는 게 없으니까 만신몸 빌려서 잔소리 한번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왔다 가도 엄청 무서워해요. 여기 더 묵고 오래되고 이런, 그리고 전쟁 난리통에 배워서 칼싸움, 총싸움 얼마나 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여기 다 숨어있던 그 산의 수비들도 얼마나 많은데. 잘 받아서 좋은 데 가셔야 돼요. 20대의 후반은 수요일이야. 그냥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내가 바보 같은 거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실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음식은 욕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담배가 피고 싶고 술이 한 잔 먹고 싶고. 지금 이렇게 저기다가 담배 하나 주셔. 저기 담배 꺼내놨는 거 보이네 아까부터. 약도 먹고 술도 한 병 먹고 진짜 무섭긴 무서웠습니다. 죽어보니 아세요? 후회하지. 잘 받아. 어릴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다리를 절어요. 그 여자친구 어떻게 또 만나보면 돈도 없어, 학벌도 없어. 아버지는 다리를 절어, 나는 취직도 못해 군대 갔다 오고. 지지하니 없는 집 자식. 그래도 여동생 하나 있거든요. 후회되죠. 죽어보니까 껌껌껌 왜 아무것도 없어. 나를 누가 찾아준 것도 없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각자 하나씩 그냥 자기 죽은 자리에 왔다 갔다. 우리 절름발이 아빠 너무 불쌍하다. 그거 꼴보기 싫어서 정리했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술 한잔 나갈 때 술 챙겨주세요. 여기 다 드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몸빼바지 입어. 몸빼바지 꽃바지 입고 중년의 여잔데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영감탱이랑 싸우고 모든 게 싫고 노름빛에 두드겨 맞는 것도 싫고 사는 게 싫어서 내가 정리를 했는데 나만 손해야. 그 18 쌍놈의 새끼 세상 가갔어. 그래도 어떡해요. 그래도 다 옛날이 그리운데. 옛날이 그리구나. 후회가 막 그인데. 나보고 신발 안 신었다고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신발 벗고서는 그냥 에이라 모르겠다. 이 쌍놈이 홧김에 들어왔는데 진짜 내가 수영을 못하니까 죽었지. 잘 살아라 이 쌍놈의 새끼야. 이 인간은 죽어서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이 새끼야. 아니 이 아줌마는 내가 왜 방송에서 욕쟁이 되겠는데 이거. 저는 목을 맺고요. 그냥 남자 관계도 있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다 만사 싫어서 다 정리하고. 근데 너무 무서워요. 부모님이 그랬네. 이게 얌전한 친구네요. 계속 죽이시고.
그냥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이제 지금 남친 뭐 애정 이런 것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이 보이스피싱 같은 무슨 사기 그게 있는. 저도 목을 맸는데 저는 30대 후반이에요. 저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는데 이런 거 이렇게 받으니까 기분 되게 이상하다. 사람들이 여기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나도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얘 봤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얀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머리 단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면 원피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건 저예요. 한 번씩 낚시하다가 훅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남자들이 도망가듯이 가는데 저는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냥 보는 거예요. 무서워서 누가 날 데려갈까 봐.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분도 여기 충청도 여기 넓은 여기 안에 마을에 주민이죠. 근데 여기에서만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저기 이렇게 넘어가면 넓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쪽으로.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차가 들어오니까 많이 이렇게 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물이 빠졌잖아요. 이 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가는데 아니 누가 낚았지 이 혼백을. 누가? 나한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휙 하고 낚아채는데 여기에도 서열이 있겠죠. 이 서늘한 곳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고도 여기 많아요. 이상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세네 명이 같이 울어서 웅성웅성 다녀도 나만 보더라고. 이 만신이 무당이 아 여기 누가 있다 누가 있다 얘기하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 귀신을 다 보지는 못하나 봐.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어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한이 사라지겠나마는 자살이다 보니 참 이걸 어찌하면 좋을고. 이 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고 전부 후회해. 신장님 절에서 장군님 절에서 여기서 더 이상 사고 없게끔 그 사고를 최대한 막아주고 우리 영가들 마음 풀고 한 풀고 이 터전에 명기석이 내리게 응가양의 비율을 잘 맞춰서 탈옥게 그나마 하겠다. 제자야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 선생님 경문 소리에 진심어린 그 경문 들으면서 표현은 안 해도 내 가족이 대접하는 게 아니니까 울고불고 매달리지를 못하지. 자살한 거에 대한 그 죄값을 이 영가들이 결국에는 공 닦고 간다 이러십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들 너무 감사하고 도당에서 잘 받고 우리 영가들 부디 원 풀고 한 풀어요. 건강하세요. 뭐 워낙 살목지는 유명하니까 제가 사실 네이버에서 한번 봤거든요. 진짜 내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 켰는데 제 차가 아예 그냥 먹통이 되고 쌍라이트도 안 켜지고 상향등 자체도 안 되고 그때 좀 당황했고 걸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진입하는데 제일 먼저 보인 게 하얀색 옷도스 입은 그 몸에 다른 여자 분이 아 여자 귀신이 진짜 있구나. 여기는 진짜 귀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지형을 자세히 느껴본 결과 이 물이 이제 물안개가 끼고 물이 이렇게 흘렀잖아요.
요 산의 가운데 폭 모여져 있는 그게 음이 인집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북동쪽 산간의 이 방향을 보면 내가 그래서 여기에 북두칠성이 어딨냐, 북부성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내려와서 응집하는 곳이고 거기에 민물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저수지지만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고 지금 물이 빠진 거예요. 여기 다 물이에요. 그곳에서 자살을 하게끔 하고 수살계의 특징상 내가 끌어당긴 게 있고 처음부터 자살하려고 했던 목적과 나도 모르게 불러서 홀려서 간 거랑 그 다음에 낚시를 하다가 실수로 사고사를 당하는 분이랑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 거 보고 아 역시 음은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을 또 느낍니다. 제가 이제 사용했던 무기가 싱잉볼인데 파장이 없어요. 뭔 얘긴 줄 알았어요. 이게 명당터에는 이 파장이 장난이 아닌데 터가 음이 너무 꽉 차니까 수의 기운도 먹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 싱잉볼은 물을 담아도 되고 물을 안 담고 그냥 그 소리의 파장에 의해서 음성, 그 음으로 인해서 이 음의 기운을 정리를 해서 굉장히 정화작용이 큰 건데 굳이 물을 담은 거는 물도 정화고 생명이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나 강한 그 혈이 박혀있다 보니까 물의 표면의 파장이 그만큼 안 일어난 건 처음이고 약간은 있었지만 그래서 다른 때보다 마방지름과 뒤에 이제 부적해서 예, 진법을 펼친 거야. 오늘 테크닉은 8도 진법이 있으면 최고치가 72 진법이 있듯이 여기에서 24 진법을 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을 양으로 바꾸면서 세이브 시키는 작업을 했지만 오늘 하루 와서 그 원 많고 한 많은 자살기를 다 풀지는 못했지만 최대한의 그 기운을 조율을 하느라고 나름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까 눈꽃마녀가 얘기한 것처럼 무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와서 하는 행위가 가능했던 거고 또 여기에서 그렇게 달리 자기 명을 자기가 끊고 안 좋은 판단을 하셔서 가신 원홀령도 저희가 무당이기 때문에 느낀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참 많은 거를 좀 느끼게 했어요. 많은 원혼들이 뭐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명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포기를 해서 이렇게 가신 혼령인들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여기 또 눈꽃마녀도 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때 이렇게 와서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를 또 이렇게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건 행위까지 한다는 거는 같이 동참을 한 제자 무당으로서 참 좋은 뜻이고 오늘도 뜻깊은 경험이고 또 추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제가 직접 살목질을 와보니까 뭐 기계의 오작동 여러 가지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의 영향력 이런 걸 모두 체험하니까 저는 강력하게 당부의 말씀 드리면 대낮에 그래도 이 낮에 뷰는 예뻐요. 인정해요, 저도. 이렇게 오셔서 즐기고 잠깐 낚시하고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60% 괜찮다. 낮에라도 40%는 위험이 따르는 거야. 감기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8시 반이면 여기는 해가 완벽하게 져요. 그 시간에 여기를 혼자든 여러 명이 온다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드시 사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고가 안 일어나더라도 내가 집을 귀가했을 때 나를 따라가. 그러니까 그냥 낮에 눈으로 보고 조용히 그리고 그냥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부분에 생계도 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낮에 레저를 즐기고 낚시를 하는 건 괜찮지만 어둡고 해가 졌을 때는 정말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부적이 됐든 신의 신궁이 조금 묻어있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센스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열심히 사회에 환원하면서 북토성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